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여러분들 눈 내리는 풍경 참 멋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눈 내린 향원정. 흐릿한 하늘을 칠하기 위해 도화지에 먼저 깨끗한 물질을 해주고 푸른색 물감으로 하늘을 칠해줍니다. 울트라마린 블루의 상쾌한 색이 하늘 표현하기엔 그만이죠. 그리고 코발트 블루에 물을 많이 타서 연하게 칠해줍니다. 눈 내린 하늘을 그리는 거라서 화창한 하늘이 아닌 은은한 하늘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쌓인 나무를 표현해줍니다. 향원정은 물가에 있는 정자인데 이런 돌들이 둘러져 있죠. 돌도 표현을 해줍니다. 브라운 계통의 색과 프러시안 블루를 적절하게 섞으면 오래된 돌 느낌을 만들 수 있죠. 물가에 비친 돌의 색들을 좀 더 강하게 칠해줘야지 반사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향원정 건물을 그려줍니다. 옛날 문화재는 녹색 건물에 붉은색 기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참 많죠. 향원 이란 뜻은 향기가 멀리 간다로 북송시기 학자 주도니가 지은 애련설에 향기가 멀리 갈수록 더욱 맑아진다는 구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참 운치 있는 표현입니다. 눈 쌓인 나무도 표현합니다.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 위에 눈이 쌓여있는 나무를 그려줍니다. 이제 물가에 비친 향원정을 그려주는데 넓은 붓으로 물을 듬뿍 칠해줍니다. 물에 비친 하늘과 건물의 표현은 실물보다 좀 더 진한 색으로 해줘야지 더 현장감 있는 느낌이 듭니다. 푸른색으로 시원하게 칠해줍니다. 물기가 촉촉할 때 그려줘야 번지는 느낌이 나고 더 자연스럽게 되죠. 물에 비친 건물과 나무를 그려주는데 아직 물기가 남아있어서 잘 번지고 있습니다. 물가에 반사되는 느낌을 이렇게 살려주면 됩니다. 아직 물 칠한 게 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고 있습니다. 수채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는 게 참 매력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을 그렸는데 조금 밝은 것 같아서 좀 더 진한 톤으로 색을 올려줄 건데 먼저 스프레이로 물을 확 뿌려주고 짙은 푸른색으로 넓게 넓게 색칠을 해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바뀌는 향원정의 모습, 눈 내린 향원정 모습 어떤가요? 정말 아름답죠?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납시다.